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아, 오늘은 좀 수소 섹터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적인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하는 좀 이러한 법안이 좀 통과가 됐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됐는데 사실 이 법안에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법안에서 그린 수소 생산 1kg당 보조금 $3를 지원해주는 생산세 공제가 좀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수소 생태계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좀 수소 경제에 상당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광동성 같은 경우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 인프라 공급 계약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 1만 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200개를 좀 구축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중국에서의 어떤 수소 드라이버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가장 큰 또 시장으로 불리는 게 또 유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또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소도 제가 볼 땐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산업 투자와 관련돼서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최근에 41개의 수소 프로젝트에서 지금 EU 예산 54억 유로와 좀 연관돼서 좀 제가 볼 때 집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트렌드, 미국, 중국, 유럽에서 좀 상당히 좀 수소와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 국내에 좀 제가 볼 땐 제도화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소원이었죠. 좀 작년에부터 좀 사실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수소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12월 10일부터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수소법 개정안에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라는 이제 부분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화 제도에서 사실 이제 수소 발전을 좀 분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수소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돼서 수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제도적으로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같은 경우는 청정수소의 사용을 좀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연료전지를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수소 발전을 좀 독립 분리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세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4분기 내에 지금 대통령의 좀 령에 따라서 좀 확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 내에 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미리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이 시초가 이종목 코너입니다. 시초가에 사실 공략을 해보면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하지만 윤여미 팀장님께서는 하반기까지 보고 수소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련된 종목에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일단은 좀 수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퓨얼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발전사들의 좀 재무 구조가 많이 악화된 부분은 있죠. 이에 따라서 뭐 제조정도 하고 있고 뭐 수주 관련된 부분들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재개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항 연료전지 수출도 상당히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지난 4월에 4.8MW 연료전지 납품 계약을 수주한 이후에 또 다른 수주를 제가 볼 때는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질 경우에 연간 수주 목표죠. 240만 메가와트를 좀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품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2022 세계 가스 총회에 참석을 해서 수소와 관련된 연료 전지 좀 다양한 제품의 어떤 솔루션과 함께 좀 제공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수소, 전기, 열을 좀 동시에 생산하는 트라이젠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 이에 따라서 이 사실 이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공급이라든지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350kW 이상의 좀 전력 공급을 이뤄지는 좀 대규모 좀 어떻게 보면 공급에서 상당히 장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제품의 경쟁력도 좀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 내에서 봤을 때 이 두산 퓨얼셀 상당히 좀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두산 관련된 그룹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재계에서 많은 투자를 발표를 했을 때 지금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신재생 쪽이라든지 수소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산 퓨얼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제거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소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살짝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소 종목들은 바닥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입하는데 크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이 살짝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짧게 45,000원, 손절가를 3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시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온 기업이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수소 관련주 보면 좋겠는데 특히나 두산 퓨어셀이 대장주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목표가 45,000원대까지 보신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